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강궁원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블랙홀 시공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별의 수축 과정과 블랙홀 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해인 구대칭 진공해, 즉 슈바르츠쉴드 매트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블랙홀 내부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홀과 관련된 많은 미해결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별의 탄생과 중력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용골자리 성운의 소위 우주 절벽이라는 곳을 최근 올라간 제임스 웹에서 찍은 적외선 사진입니다. 곳곳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 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저것이 바로 물질에서 밀도 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 부분이 무거우니까 물질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별에 씨앗이 생기고 그것이 별로 진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별이 탄생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별 중에서 태양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태양을 보시면 빨갛게 돼서 뭔가 굉장히 뜨거운 느낌을 받는데, 태양이라는 별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안에서 압력이 발생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 압력은 중력에 의한 수축을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력에 의한 수축과 압력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중력 수축과 압력에 의한 버티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물질이 모여있는 별을 단순히 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풍선 같은 것을 보면, 기체 같은 것을 보면 기체가 이렇게 흩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다 흩어지겠죠. 근데 풍선은 풍선이라는 고무가 그것을 흩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별이나 이런 데서도 역시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으면 물질들이 흩어지려고 할 텐데, 그 흩어지는 것을 중력이라는 것이 막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대기도 중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림에서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의 가운데 동그란 원을 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별이라 그러면 구를 생각하시고 일종의 구 껍질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저 구 껍질에 있는 물체들이 기본적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심 쪽으로 가려고 하는 중력의 인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구 껍질은 계속 중심 쪽으로 수축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받겠죠. 근데 이런 수축을 무엇이 막는가 하면 별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압력이 이걸 막게 될 것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압력에 의해서 구각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힘이 되겠죠. 이렇게 중력이 안으로 오므리려고 하는 그런 힘과 압력으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힘이 평형 상태를 이루면, 그러면 저 별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뉴턴 중력에서 평형 상태를 식으로 써보면 첫 번째 식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P가 압력을 뜻하고 P'은 반경에 대해서 압력의 변화율입니다. 즉, 저 구각의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밀려 올라가려고 할 텐데, 그 힘이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힘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수식의 오른쪽이 바로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한 크기로 반경 R인 구각에 힘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각을 밀어내는 압력과 구각을 당기는 중력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오랫동안 평형 상태로 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뉴턴 중력에서는 태양이나 지구 혹은 은하 핵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이런 상황을 일반 상대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형 상태를 찾아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물체가 있으면 주위의 시공간이 변하고
그 변한 휘어진 시공간에 의해서 저 물질들은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중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일반 상대론의 중력 방정식이 기술하는 그런 방식으로 주위의 시공간이 저렇게 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휘인 시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알아야 되는데 저 중력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이거를 소위 질량 밀도와 압력으로 기술되는 어떤 유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면 뉴턴의 균형 방정식, 밸런스 이퀘이션이 가운데 식에 써 있는 것처럼 바뀝니다. 여기서 보면은 빨간색이 일반 상대론 쪽 효과를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질량 밀도가 커지게 되는데 압력이 마치 질량 밀도처럼 역할을 해서 압력의 빛의 속도의 제곱으로 나눈 양만큼 밀도가 더 커진 것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small m이 아까 어떤 의미였냐 하면 반경 R 안에 있는 총 질량이었는데 마치 반경 안에 어떤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주죠. 이와 같이 빨간색 부분을 일반 상대론 쪽 효과를 보면 결국 중력에 의한 인력, 즉 잡아당기는 힘을 더 크게 해주는 것과 효과적으로 같습니다. 이거를 좀 수식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정성적으로 이해해 볼수 있는 거는 일반 상대론에서는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 질량이 없어도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있어도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하죠. 그러니까 빛이 만약에 모여 있다 그래도 주위의 공간이 휘입니다. 뉴턴의 중력에서는 빛만 가지고는 잡아당기는 힘이 없죠. 질량이 0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상대론에서는 에너지만 있으면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합니다. 그런 효과를 이 수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간에 일반 상대론에서는 똑같은 이런 구형의 어떤 물체, 별이 있다 했을 때 결과적으로 중심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별의 물질들을 뉴턴 중력보다는 훨씬 큰 인력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별에 같은 질량이 주어지더라 하더라도 좀더 작은 크기의 별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이 바로 중성자별, 블랙홀, 은하핵, 이런 등등이 바로 일반 상대론에서 기술될 수 있는 그런 천체들입니다. 이 그림은 중력의 세기를 뉴턴 중력과 일반 상대론에서 좀 비교한 것인데, 만약에 태양 주위에 우리가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죠? 뉴턴 중력으로 그것을 풀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궤도가 케플러 궤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에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 것으로, 즉 일반 상대론 쪽으로 궤도 운동을 좀 풀어본다 그러면 그럼 일반 상대론적인 궤도가 나올 텐데 이 그림은 행성의 궤도 운동을 뉴턴의 중력과 일반 상대론에서 비교해 본 것입니다. 가운데가 태양 같은 그런 무거운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과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이 어떤 행성의 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만약에 뉴턴의 중력 이론을 썼다 그러면 소위 케플러 궤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거의 직선처럼 진행하는 저것이 케플러 궤도입니다. 반면에 일반 상대론에서 휘어진 시공간으로 행성의 궤도 운동을 풀어보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속도를 초기에 가졌다 하더라도 저기 빨간색 선으로 표시한 것처럼 더 중심 쪽으로 궤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일반 상대론이 뉴턴의 중력보다 더 강한 인력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죠. 좀 전에 중력 수축과 압력이 균형을 이룰 경우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갖는 별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별의 처음 질량이 어떤 특정한 질량보다 크게 되면 압력이 이 중력 수축을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찬드라세카가 처음 발견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임계 질량을 찬드라세카 극한 질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별의 처음 질량이 이 임계 질량보다 크게 되면 임계 질량과 관련된 압력이 중력 수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 별은 점점 중심 쪽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고 밀도는 점점 커지고 최종적으로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중력에 의한 별의 붕괴라고 해서 중력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 최종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중력 붕괴의 과정 혹은 더 일반적으로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여기 그림이 그런 복잡성의 일부분을 도표처럼 나타내고 있죠. 거기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러한 블랙홀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8강에서 부산대 이창원 교수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 좀 자세히 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블랙홀이라는 아주 임계질량을 넘는 무거운 별의 최종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체 물리적인 블랙홀의 탄생보다도 훨씬 이전에 블랙홀이라는 자체는 발견이 됐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론이 나온 1916년 그 해에 소위 슈바르츠 실트라는 분이 일반 상대론을 풀어서 해를 하나 얻었는데 그게 바로 블랙홀 시공간을 잘 기술하는 해로 판명이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별이 중력 붕괴를 일으키면 최종적으로 블랙홀이 된다 그랬는데 별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질량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안에서 일어나는 압력의 기작도 그렇고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 점으로 모이게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의 상태는 우리가 구대층을 갖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회전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구대층은 아니고 축대층이 되겠죠. 근데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 구대층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어떤 한 중심의 근처에 별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근데 구대층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그림 바로 밑에 표시된 것처럼 주위의 시공간이 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휘는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을 풀어서 매트릭 텐서를 구해야 됩니다. 일단 매트릭 텐서는 10개의 성분을 갖게 됩니다. 10개의 미지함수인데 이렇게 구대층을 잘 기술할 수 있는 구면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저기 그림에서 중심으로부터의 구까지 반경을 R이라고 표시를 하고 북극점에서의 점에서부터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적도에서 가는 거기에서의 각도를 Phi라고 하면 그러면 매트릭 구조를 수식에서처럼 GTT 성분 곱하기 DT 제곱 더하기 두 배의 GTR 그 다음에 DTDR 더하기 GRR 그 다음에 DR의 제곱 더하기 이런 방식으로 매트릭 구조를 이 좌표계에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이게 전부 이제 10개의 미지함수가 됩니다. 이거를 저 중력방정식을 가지고 다 찾아내야 되는데 10개의 미지함수를 다 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잘 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대층을 가진 경우에는 이런 매트릭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대층이라 함은 어떤 한 저 중심을 주위로 해서 같은 반경에 있는 구면에서는 물리적으로 보기에 아무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축으로 잡든 회전을 해보면 똑같은 물리적인 상황이 됩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상황이 구대층을 갖고 있으면 그 상황에 대응되는 시공간도 구대층을 갖고 있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적절한 좌표계를 도입을 하면 매트릭 텐서를
여기 가운데 나와 있는 식과 같이 단순히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개의 미지 함수가 아니라 2개의 미지 함수로 구대층을 갖는 시공간을 기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구대층뿐만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별이 아무 변화가 없다는 가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도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정도가. 시간에 대해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 다음에 구대층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시공간에 반영을 하면 시공간을 기술하는 매트릭이 수식에서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대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 각 부분에, 즉 세타와 파이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공간 간격의 기여 부분에 저렇게 R제곱하고 D세타제곱, 그 다음에 사인세타제곱, D파이제곱 이런 부분이 저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저게 전형적으로 구면에 이미의 두 공간 사건 간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반경 방향에 보면 저기 F라는 함수와 매트릭 텐서의 성분이 되겠죠. 마이너스 F가.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도 R만의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R이 일정한 상태에서 각도 방향으로 회전을 하더라도 시공간이 똑같게 되겠죠. 만약에 F와 H가 세타나 파이의 함수가 있다 그러면 같은 R이라고 하더라도 각도에 따라서 다른 값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구대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F와 H는 오지 R만의 함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F와 H가 여기 T라는 일종의 시간을 나타내는 좌표를 썼는데 T의 함수가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 시공간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T와 무관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 시공간이 갖고 있는 최대의 대칭성을 성질을 시공간에 반영을 해서 매트릭의 형태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슈바르츠 실트는 이런 추정과 또 한 가지 가정을 더합니다. 즉, 저 가운데 있는 까맣게 된 부분은 별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 까만 부분 바깥에서는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력 방정식에서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운동량, 스트레스 텐서가 0이 될 겁니다. 진공이니까.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는 일단 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별의 사이즈가 라지알이 0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진공인 그런 시공간이 됩니다. 혹은 슈바르츠 실트가 찾은 해가 저렇게 별이 있는 별 표면의 바깥의 시공간을 구대층을 갖고 있는 별의 바깥의 시공간을 기술하는 해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슈바르츠 실트는 진공해를 찾아봤습니다. 따라서 중력 방정식에서 오른쪽에 T 알파베타가 0이 되면 그러면 여기 수식에 써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텐서가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0이 되면 우리는 쉽게 리치 스케일러, 즉 R로 표시된 겁니다. 그게 0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진공의 경우에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이 결국은 리치 텐서가 0이 된다는 것하고 동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리치 텐서가 0이 되는 그런 매트릭 F와 H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방정식은 전부 10개의 방정식인데 대부분 다 자동적으로 만족이 되고 오직 세 개의 방정식이 독립적이 됩니다. 그게 TT 성분, RR 성분, 그 다음에 세타 세타 성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까지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 중력 방정식을 실제 어떻게 푸는지는 흔하게 보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려고 수식을 지금 굳이 썼습니다.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걸 쓴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F와 H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저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저 세 방정식을 만족하는 F와 H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저런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하고 H가 역수관계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슈바르츠 실트는 1916년에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의 해를 구해냈습니다. 이 해를 보면 상수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매트릭 성분에 보면 G는 중력 상수고 C는 빛의 상수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건데 M이라는 어떤 상수입니다. 이 M은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에 중심에 별이 있다 그럴 경우 이 M은 그 별의 질량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별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걸 질량으로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시공간 자체가 휘어져 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꽉 뭉쳐 있는 시공간이 될 뿐이죠. 그럴 경우 이 M은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시공간이 갖고 있는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ADM 에너지라고 해서 Arnoid, Dezier, Meissner의 약자입니다. 그 세 분이 M의 의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무 별이 중심에 없는 경우에 저 M의 의미는 이런 시공간 전체의 에너지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얻은 슈바르츠 실트 시공간의 성질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방정식이 얘기해 주는 것이 구대층을 갖는 물체 주위의 시공간은 진공인 시공간은 첫 번째 줄에 써 있는 그런 방식으로 거리가 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이 시공간의 성질은 이 거리 구조로부터 나오겠죠. 이 거리 구조가 기술하는 시공간이 무엇인지를 우선은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R로 표시되어 있는데 R이 2GM 나누기 C제곱 여기는 이제 2M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아주 큰 데는 부분이 거의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트릭 구조가 그대로 여기 두 번째 수식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편편한 시공간, 즉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민카우스키 시공간 그거를 구면 좌표계에서 썼을 뿐입니다. 즉 R이 중심에부터 무척 멀리 떨어진 곳의 시공간은 그냥 편편한 시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R이 2M 근처로 가면 많이 휘어진 그런 시공간이 될 텐데 얼마나 휘어져 있을까? 그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근데 매트릭 성분을 보면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즉 R이 2GM 나누기 C제곱이 되는 지점이에요. 첫 번째 수식에서 GTT 성분을 보면 R이 그 값이 되면 그게 1이 돼서 1 빼기 1이 되면 0이 됩니다. 즉 GTT 성분이 0이 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런 면이 되겠죠. 거기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매트릭 성분이 갖고 있고 또 한 곳이 R이 바로 0입니다. 그러면 R분의 M 해당되는 게 무한대가 되겠죠. 즉 GTT 성분이 그런 무한대 값을 갖게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매트릭 성분이 특이하게 되는 지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뭔가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우선 이게 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양인 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식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소위 리만 텐서, 리만 공률 텐서를 제곱해 본 것입니다. 제곱한 양을 첫 줄에 이 슈바르츠 실트 시공간 매트릭에 대해서 구해보면 R의 6승분의 M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매트릭 성분이 이상했던 R이 2M인 지점에 값은 유한합니다. 따라서 그거는 공률이 이상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니고 정상적인 지점입니다. 그런데 R이 0인 지점에서는 이 공률 값이 무한대가 됨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0의 6승분의 1에 비례하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그 얘기는 이 중심, R 이퀄 제로로 표시되는 저 중심, 저 지점은 뭔가 공률로 무한대가 되는 그런 특이한 점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공률 특이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비처 싱귤러리티라고. 그 다음에 R 이퀄 2M은 매트릭 성분은 좀 특이하게 되는데 공률이 무한대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좌표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구면 좌표계에서 세타가 0이나 파이, 즉 북극이나 남극점 같은 데서 매트릭 성분이 0이 되죠. 이와 비슷하게 좌표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공간의 성질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번 강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광불 구조입니다. 인과 구조. 그 인과 구조를 알게 되면 물체들이 이러한 휘어진 시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인과 구조는 결국 빛의 경로로 결정이 됩니다. 빛의 경로는 4차원적인 간격, ds제곱, 그것이 0이 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아무리 휘어있다 하더라도 자유낙하하는 관성계를 잡을 수 있고 그 관성계에서의 매트릭 구조는 편편한 매트릭 구조가 됩니다. 편편한 시공간에서 빛의 경로는 ds제곱이 0이 된다는 걸 특수상대론적 시공간에서 배웠죠. 그렇다 그러면 자유낙하하는 계에서도 ds제곱이 0이 될 거고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좌표계에서도 ds제곱은 0이 됩니다. 즉 t와 r로 표시된 이런 좌표계에서 ds제곱이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슈바르츠 실드 시공간은 구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타와 파이가 변하는 그런 경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시공간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세타와 파이가 변하는 저 그림에서 파랑색으로 좀 표시했죠. 저런 경로를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심에서부터 휘어진 정도가 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렇게 방사형으로 반경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재미있는 경로가 됩니다. 그럴 경우 각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D세타와 D파이, 즉 각도의 변화량들은 다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경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의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4차원적 거리 구조인 ds제곱은 수식 두 번째 써 있는 것처럼 dθ와 dφ가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dt제곱과 dr제곱의 저렇게 기술되는 거리 구조가 될 것입니다. 즉, 그림에서 빨간색 방향으로 움직이는 빛에 대해서는 r이 그 경로에 따라서 변할 것이고 동시에 시간도 지금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dt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식의 두 번째 수식, 저게 이미에 인접한 두 빛의 사건 간의 거리일 텐데 빛의 경로는 저 ds제곱이 0이 되니까 저런 조합이 0이 되도록 되겠죠. 빛이라면. 결국은 저 수식을 풀면 빛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수식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수식입니다. 그래서 dt와 dr이 어떻게 되냐 하면 두 번째 수식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c 빛의 속도예요. 곱하기 1 빼기 r분의 2m입니다. 원래는 2gm 나누기 빛의 속도 c의 제곱인데 g와 c를 다 거기서는 1로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r이 아주 멀어질 때는 r분의 2m이 0이니까 그냥 dt분의 dr이 플러스 마이너스 c가 돼서 r이 빛의 속도 곱하기 t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ct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이 오른쪽으로 즉 반경 방향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빛을 뜻합니다. 마이너스 ct는 거기서 중심으로 빛이 가는 그런 경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멀리 있는 시공간에서의 광불 구조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편편한 시공간의 광불 구조, 즉 빛의 경로가 양쪽으로 45도로 가는 그런 세계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r이 작아질 때요. r이 2m 근처로 갈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일단 아웃고잉 하는 그런 빛은 바깥으로 나가는 빛은 플러스에 해당될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빛은 마이너스에 해당될 것입니다. 수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밌는 것은 바로 r이 2m이라는 그런 지점인데 거기에서 이게 0이 돼버려요. 즉 빛에 가고 있는 일종의 이 속도 dt분의 dr 이게 0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r이 0으로 가는 중심에 도달했을 때 빛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또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이 r이 2m 근처로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리고 R이 0인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중심으로 향하는 빛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R이 아직 클 때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5도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가니까 그 DR이 있는데 R이 변하는 거죠. 그 DR은 음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반경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인 DR에 대해서 시간은 미래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시간 흐름을 DT로 표시했는데 그거는 양수가 될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DR과 DT가 생겼을 때 DR과 DT는 맨 첫 번째 줄인 그 식을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게 빛의 경로가 되니까. 자, 그런데 R이 2M 근처로 가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T제곱 앞에 1-R분의 2M이 있습니다. 그게 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0 곱하기 0이 아닌 어떤 DT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보면 이때는 분모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곱하기 DR제곱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차이가,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게 조합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항을 보시면 DR은 유한한 양이 되겠죠. R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 앞에 붙은 1 나누기 곡에 무한대가 됩니다. R이 2M으로 근처로 가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무한대 양이 되겠죠. 근데 첫 번째 항은 어쨌든 무한대 양이 되니까 그 무한대 양을 빼줘가지고 0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첫 번째 항을 가만히 보시면 1 빼기 R분의 2M이 0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체는 무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DT라는 양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나마 이게 유한하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유한하니까 두 번째 항은 무한대로 되어버리고 0이 될 수가 없겠죠, 조합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빛이 2M을 가까이 가면서 시간의 변화량이 무한대가 되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R이 2M으로 접근하면 파란 점선처럼 그렇게 45도로 빛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시공간이 휘어져 있는데 어떻게 휘어져 있냐 하면 빛이 T가 무한대 쪽으로 가게 되는 저 빨간색 선처럼 저렇게 빛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게 빛의 경로라는 것이죠. 슈바르츠 쉴트 시공간의 매트릭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R이 2M보다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이 만족해야 되는 수식이 저기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를 잘 보시면 재밌는 것이 DT분의 DR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빼기 R분의 2M입니다. 근데 R이 2M보다 작게 되면 가로 안이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R분의 2M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가로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어서 양수가 되어버립니다. 즉, DT분의 DR이라는 양이 비율이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일 것이기 때문에 DR은 음수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DR 나누기 DT인데 DT가 반드시 음수가 돼야지 DT분의 DR이라는 그 비율이 양수가 되겠죠. 그 얘기는 R이 2M보다 작은 데서는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에 대해서 T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R이 0 근처에 접근을 하면, 중심에 접근하게 되면 맨 위식에서 두 번째 항이 0이 되어버립니다. R분의 2M이 무한대가 되니까 0이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항을 보면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항은 R분의 2M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DT의 제곱 더하기 0은 0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DT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즉, T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낸 것처럼 R이 2M보다 작은 영역에서 빛의 경로는 결국 T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R이 제로 근처로 가면 편편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되면 그 근처에서 T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빛의 경로가 슈바르츠 쉴트 시공간에서는 이상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즉, R이 2M으로 가는데 T라는 시간이 무한대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 저렇게 중심이 뭐가 있고 그 주위에 R이 2M이라는
구면을 지금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빨간 점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이제 반경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쭉 설명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림에서처럼 t가 무한으로 증가해야 돼요. 2m을 접근하면. 그러면 이 시간이 무한으로 걸린다는 얘기는 이런 게 아닐까요? 빛이 가다가 2m으로 가면서 점점 접근이 느려져요. 그래서 시간이 무한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슈바르츠 쉴트 시공간의 해석을 할 때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빛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R=2m 표면에 접근을 못한다, 물리적으로.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죠. 가운데 아주 무거운 것이 있는데 왜 가다가 거기서 멈출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하는데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1960년대쯤 와서 제대로 이 R=2m 표면 근처에서의 휘어진 시공간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바깥으로 나가는 빛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광불 구조 하에서 빛이 가는 경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빛은 계속 나가면 바깥에 도달을 하겠죠. 근데 점점 R=2m 근처로 오게 되면서 점점 빛은 바깥으로 나가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R=2m에서는 계속 R=2m에 머물러 있죠. 시간만 흘러가고. 따라서 저 빛은 바깥에 도달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R=2m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깥으로 쏜 빛조차 저런 식으로 R=0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R=2m 근처의 인과율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R=2m에서 빛이 못 빠져나가고 2m보다 작은 데서도 역시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는 그런 인과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R=2m을 우리가 사건 지평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Event Horizon인데 뭐 사건 지평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결국 저 R=2m이 구면일 테니까 우리가 사건 지평면이라고 얘기를 보통 부릅니다. 이런 광불 구조가 실제로는 여기 그림처럼 별이 중력 붕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별 안쪽의 시공간은 진공이 아니죠. 따라서 별 안쪽의 시공간의 매트릭 구조는 광불을 표시한 것처럼 이런 광불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 대략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력 붕괴하는 물체의 저 물질들의 세계선을 표시를 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별의 표면의 세계선이 되겠죠. 그러면 별의 크기는 점점 줄어들다가 R=0라는 곳에 다 모이게 되고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곡률 특이점이 생깁니다. 거기 무한히 시공간이 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사건 지평면을 약간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그 광불 구조에서 보신 것처럼 이 빛이 R=2m이라는 그 구면에 가면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그 안쪽에 있는 빛도 계속 R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지 R=2m을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즉, R=2m은 빛조차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런 면이 되겠죠. 너무나 중력이 세져 가지고 가장 빠른 빛조차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R=2m에 머물러 있게 되는 성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R=2m이라는 그 반경을 우리가 Horizon Radius, 사건 지평면 반경 이렇게 부릅니다. 상수들을 도입하면 2gm 나누기 c의 제곱이 됩니다. 저 m이 태양의 질량 정도라면 저 반경은 3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이 바로 광불의 모양이 저렇게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슈바르츠 쉴트 시공간에서 R=2m 바깥에서는 거의 45도로 그 다음에 광불이 미래 방향이 위로 향하고 있어서 시간이 위로 흐르는 것이 되겠죠. 근데 R=2m 근처로 가까우면서 광불이 점점 왼쪽으로 돌아가더니 R=2m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빛이 바로 새로 서버리고 그 다음에 R=2m보다 작게 되면은 또 더 휘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저렇게 휘어버려 버립니다. 자, 그럼 광불의 앞에
그게 미래인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건 지평면 바깥에서는 T가 증가하는 방향이 바로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T는 시간의 진행을 잘 기술하는 그런 좌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R이라는 그런 좌표는 R이 달라지면 R이 더 커지는 쪽으로 가면 광불 바깥으로 가겠죠. 따라서 R은 공간적인 간격을 표시하는 그런 좌표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빨리 그 2M보다 작은 쪽에 가면 광불의 앞에 부분이 나가는 게 R 방향입니다. R이 작아지는 방향이에요. 즉 R이 작아지면 시간이 미래로 가는 방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R이라는 좌표가 공간을 잘 기술하는 좌표가 아니라 이제 시간을 잘 기술하는 좌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T는 세로축으로 그려놨는데 세로축에서 보면 바로 광불 바깥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됩니다. T라는 좌표가 변하면. 따라서 그것은 광불 바깥의 사건 변화는 공간 간격이라고 이전 강연에서 많이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T라는 좌표는 이제 시간 좌표가 아니라 공간 좌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광불의 모양이 보면 R=2N 오른쪽에서는 위로 향하고 왼쪽에서는 좌로 향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광불의 모양, 즉 광불의 위쪽 올려진 쪽을 다 위로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리고 슈발츠 쉴트 시공간을 좀 더 잘 좀 컴팩트하게 표현할 수 없겠느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1960년에 프루스칼과 제크레라는 사람이 발견한 좌표입니다. 첫 번째 줄에서 R하고 T가 있고 그 다음에 라지 X와 라지 T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새로운 좌표 라지 T와 라지 X를 도입한 것이에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첫 번째 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라지 T와 라지 X를 새롭게 정의하면 스몰 T와 스몰 R의 함수로 그러면 매트리 구조가 DS제곱이 세 번째 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써집니다. 즉 T하고 R 대신에 라지 T하고 라지 X로 다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좌표를 도입해서 그 새로운 좌표에서 슈왈츠 실트 시공간의 매트릭을 다시 써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좌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시공간을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 1 영역은 이 스몰 t와 스몰 r이 어느 영역에 해당되냐 하면 스몰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그 다음에 r은 2m에서 무한대 즉 사건 지평면 바깥의 영역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우리가 블랙홀 밖 혹은 우리가 사는 세상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2라고 표시한 저 영역은 t 좌표의 영역은 똑같습니다. 근데 반경 좌표의 영역이 2m에서 0까지입니다. 즉 우리가 이 영역을 블랙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3하고 3 영역은 1 영역하고 똑같은데 또 있습니다. 영역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 그것하고 또 다른 똑같은 세상이 저 왼쪽에 또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 영역이라고 한 곳이 있는데 블랙홀 영역하고 똑같아요. T와 R의 영역이. 근데 시공간의 성질이 블랙홀과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갖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화이트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라지 T와 라지 X라는 그림에서 아까 표시한 영역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스몰 R과 R이 상수인 사건들이 어디에 대응되는지 그림에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2M보다 큰데 저 1 영역을 보시면 포물선 쌍곡선처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쭉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R이 일정하고 T만 변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저렇게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지평면이라고 하는 R=2M은 이렇게 가운데 대각선으로 십자가처럼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저것이 R이 2M에 해당되는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R이 0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 2 영역과 4 영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찌글찌글하게 R=0라고 표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네 개의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역에서 우리가 R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니까
저렇게 E 영역의 R이 0인 찌글찌글한 것과 4 영역의 R이 0인 찌글찌글한 영역, 그곳으로 커버되고 오른쪽과 왼쪽이 전체가 다 표시되는, 그게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매트릭이 기술하는 그런 시공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빛의 광뿔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지 T와 라지 X가 DS제곱이 0이 되는 게 결국 빛의 경로니까 그의 0이 되는 거 보면, 물론 이제 반경 방향이죠. 그러면 바로 저게 0이 되는 거 보면 첫 번째 줄의 수식에서 보신 것처럼 DX가 플러스 마이너스 빛의 속도 C 곱하기 DT가 됩니다. 라지 T요. 즉 45도 방향이 빛의 가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빛의 경로는, 광뿔은 다 그냥 45도로 그리면 됩니다. 편편한 시공간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블랙홀 영역을 보시면 R=2m이 바로 빛에 가는 경로인데, 빛이 거기서 출발했다 그러면 계속 거기서 머물지 1 영역에 있는 바깥 관측자한테 도달할 방법이 없겠죠. 반면에 2 영역에 있는 빛은 역시 45도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 텐데 역시 R=2m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역을 블랙홀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1 영역을 우리가 사는 세상, 반대쪽에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블랙홀 그 반대쪽에 4 영역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화이트홀 영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이거를 1 영역과 3 영역의 무한 영역을 좀 유한 영역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그림을 좀 약간 컴팩트하게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과 공간 좌표의 역전, 그 다음에 사건 지평면 안쪽의 시공간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 내부라고 하는 것은 R이 2M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즉 0과 2M 사이의 영역이죠. 그럼 매트릭 구조를 보면 저기서 dt제곱 앞에 있는 저 양이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되어버립니다. 블랙홀 바깥에서는 R이 2M보다 크니까 R분의 2M이 1보다 작을 것이고, 이래서 1보다 작은 양을 빼니까 양수가 될 것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랙홀 바깥에서는 저 양이, 첫 번째 항이 음수가 되는데 블랙홀 안쪽으로 들어오면 양수가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항은 역시 또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블랙홀 바깥에서는 저게 양수였었는데 두 번째 항이 블랙홀 안쪽에 들어오면 저게 음수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전 강연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쪽에 사건 간격은, ds제곱은 음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블랙홀 안에서 양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t라는 저 좌표가 더 이상 시간이 흘러가는 쪽이 아닙니다. 이게 다이그램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뿔의 구조가 위로 향하는 게 아니라 광뿔의 모양이 회전을 해서 왼쪽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세로축으로 올라갈 텐데 그쪽 방향으로는 광뿔 안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R의 변화를 볼 때 R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로 광뿔이 열려 있습니다. 즉 R이 작아지면 시간이 미래로 흘러간다는 얘기죠. 미래, 과거, 현재, 이것은 광뿔이 결정한다고 지난 강연에서 얘기를 했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 광뿔의 모양이 저렇게 회전을 해버렸으니까 R이 작아지는 쪽이 시간이 흘러가는 쪽입니다. 따라서 T와 R의 좌표의 역할이 R=2M이라는 사건 지평면을 전후로 해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광뿔이 회전을 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안쪽에 시간의 좌표와 공간의 좌표가 실제 시간은 t가 small t가 아니고 r이니까 r을 large t라는 것으로 좀 표시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mall t를 더 이상 시간 좌표가 아니니까 large x로 바꿔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줄과 같은 그런 매트릭 구조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트릭 성분이 시간, 이제 이 라지 T가 시간 좌표 역할을 하겠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함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뭔가 시공간이긴 한데 시간에 따라서 시공간의 성질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여기서 라지 T는 이전에 표시하면 R입니다. 반경.
그래서 R이 보면 R이 2m일 때는 대각선 그 선을 나타내고 있다가 R이 점점 줄어들면 미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위로 갑니다. 따라서 R이 제로가 공간적인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생각했던 이 R이고 제로가 중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휘어진 시공간에서 의미를 살펴보니까 R이퀄 제로는 시간의 흐름의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한대의 곡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저 블랙홀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 2M에서 있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R이퀄 제로, 즉 라지 T가 제로인 거기서 시간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시공간에 어떤 사건이 그 위로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R이퀄 제로라는 저 꾸불꾸불한 선에 곡률이 무한대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물리적인 사건이 그걸 뚫고 더 지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곡률이 무한대라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게저 블랙홀 안쪽에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이 아주 과거에서 흘러와서 계속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블랙홀 안쪽에서는 시간이 무한히 흘러가질 못하고 유한한 시간 안에 끝나버립니다. 즉, 시간이 흐름이 끊겨지는 그런 시공간이 블랙홀 안쪽에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가지 블랙홀 안쪽에 재밌는 사실은 바로 공간에 대한 성질인데 우리가 결국 블랙홀이라는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R equal 2M이라는 구면 안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간의 최적이 유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런지 여기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떤 특정한 시각이 저기 그림에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X1과 라지 X2 그 왼쪽과 오른쪽 그 사이의 선분 길이로 좀 표시했죠. 그게 공간적인 간격일 테니까 그게 공간의 한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각 라지 T가 상수일 때저 빨간 선이 저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그 길이를 델타 L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에서 그 델타 L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식이 마지막 항입니다. 델타 X는 X의 변화량입니다. X2에서 X1 뺀 것. 보통 우리가 좌표 거리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이게 매트릭이 휘어져 있으니까, 시공간이 휘어져 있으니까 어떤 양이 붙습니다. 제곱근 T분의 라지 T분의 2M 빼기 1 이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라지 T가 특정한 때에는 델타 X 자체가 X1하고 X2까지니까 X1을 왼쪽으로 쭉 늘려버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X2도 오른쪽으로 쭉 늘려버리면 스몰 t의 영역이 되니까 스몰 t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저 빨간 선의 길이는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블랙홀 안에 공간의 전부 최적은 어떻게 되냐 하면 저기에다가 아까 구 부분의 면적이 곱해져야 되니까 그 곱하면 최종적으로 빨간 선으로 표시된 저 3차원 공간의 최적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 최적을 보시면 R이 2M일 때, 다시 말하면 라지 T가 2M일 때 0이 됩니다. 즉 공간의 부분 최적의 크기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라지 T가 그 중간 값일 때 유한한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라지 T가 0이 되면 다시 0이 돼 버립니다. 즉, 임의의 두 공간 지점 사이의 거리가 최적이 0이 됐다가 점점 증가했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 0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팽창을 했다가 수축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블랙홀 안은 마치 우주론적인 팽창하는 우주, 그 다음에 수축하는 우주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은 시간의 흐름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유한한 시간 안에 시간은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블랙홀의 기하학적인 성질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그림이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전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전체 슈바르츠 시공간의 광谱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홀 안의 영역에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으로 블랙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경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선가 광불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되는 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허용되는 지점이 경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영역을 우리가 블랙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블랙홀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가능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경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위에 그림으로 그려진 것처럼 R=2M이라는 사건 지평면을 볼 때 물체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빛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검게 나와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 밑에 있는 영역을 보시면 거기는 역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파랗게 표시된 그게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점에선가 광불 바깥으로 나가야 되니까. 반면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광불 안으로 유지하면서 바깥으로 경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이 영역은 요 밑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어떤 구면이 있는데 구면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과정은 가능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블랙홀과 반대로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밝게 빛나겠죠? 그래서 그것을 화이트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홀과 블랙홀, 특히 블랙홀의 이 R의 역할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중심 R=0라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반경 방향으로 어떤 운동이 있다고 합시다. 빨간색으로 직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R=2m 바깥에서는 그 직선에 따라서 이동을 하면 공간에서의 이동이 됩니다. 공간적인 이동이 되죠. 근데 R=2m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리고 R=0라는 곳으로 접근할 때 더 이상 R이 달라지는 것은 공간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공간이 많이 휘어서 광불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홀 안쪽에서 R=0는 우리가 공간적인 중심이 아니라 시간의 끝인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슈바르츠실트 매트릭이 기술하는 시공간을 살펴봤는데 블랙홀과 우리가 사는 영역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과 또 다른 우주와 그 다음에 화이트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했었는데 저게 실제적인 그 천체 물리적인 블랙홀은 좀 이거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력 붕괴에서 블랙홀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런 블랙홀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렇다 그러면 시공간은 거의 편편한 시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나와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런 영역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실제적인 블랙홀, 천체 물리적인 블랙홀에서는. 그래서 거의 편편했던 그런 시공간이 별이 수축을 하면서 중력 붕괴를 통해서 중심 부근에서 사건 지평면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서는 블랙홀 영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실제적인 블랙홀은 저렇게 저런 모양의 세계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세로선이 R=0라고 하는 별의 중심을 뜻하고 이렇게 검게 칠해진 부분이 별이 수축해 가면서 별 표면이 어떻게 표면의 세계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블랙홀이라서 화이트홀과 또 다른 세상은 실제적인 블랙홀 시공간에서는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블랙홀과 관련된 혹은 일반 상대론에서 미해결의 문제를 좀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랙홀과 관련돼서 알려진 사실이 모든 은하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가 넘는 그런 소위 초거대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질량의 블랙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해결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홀들은 서로 쌍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를 회전하고 있는 궤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궤도 운동을 하면 일반 상대론에서는 중력파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가 점점 우주 공간을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블랙홀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게 될때 굉장히 강력한 중력파가 발생이 되고 그건 지구에서 우리 중력파 검출기로 관측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 쌍성의 병합은 굉장히 중요한 중력파 파원이 됩니다. 이런 중력파가 2015년에 처음으로 직접 관측이 됐고, 이제 중력파 천문학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이런 중력파에 관해서는 나중에 오정근 박사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우주 초기에 소위 원시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비교적 작은 질량의 블랙홀이 우주 초기에 양자적인 시공간의 물질의 밀도의 섭동에 의해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한 원시 블랙홀은 암흑 물질의 후보로도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블랙홀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재밌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블랙홀의 소위 열역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열역학적인 계가 0법칙에서부터 1법칙, 2법칙, 3법칙까지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법칙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블랙홀에 대해서 고전적으로 살펴볼 때 열역학적인 성질과 유사한 그런 성질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블랙홀 근처에서 자발적인 양자 효과에 의해서 자발적인 입자 분출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호킹 복사죠. 이러한 호킹 복사는 양자적인 물질의 중력 현상, 즉 일반 상대론을 양자화시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양자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양자 중력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블랙홀 열역학하고 그 다음에 호킹 복사라는 것이. 그렇지만 이것의 완벽한 이해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미해결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미해결 문제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블랙홀 안에 존재하는 특이점입니다. 그 특이점은 시간의 끝이라 그랬죠. 근데 물리적으로 어떤 양이 무한대가 나오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별이 중력 붕괴를 통해서 점점 한 점 근처로 모든 물질이 모일 때 밀도가 무한대가 되고 곡률이 무한대가 되는데, 그렇게 무한대가 되면 사실은 그때 이러한 중력 수축을 기술하는 일반 상대론 이론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이점이 출현하기 바로 전에 그 근처의 중력에 대한 이론은 이제 일반 상대론이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그런 어떤 중력 이론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 역학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게 되는데, 아마도 양자 중력이 완성이 되면 특이점의 존재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블랙홀은 여러 미해결 문제의 실험실처럼 작용합니다. 현재 우리는 중력파 검출이라는, 그 다음에 중력파 망원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획득하고 중력 현상을 탐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블랙홀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신비감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처럼 중력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에게도 블랙홀은 여전히 신비함과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연은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이창원 교수님께서 블랙홀 탄생의 순간을 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